안녕하세요, 영자이모예요. 오늘 메뉴 정하셨나요? 오늘 고깃집에서 먹는 볶음밥을 준비했어요. 냉장고 파먹기도 다시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고기 먹은 다음 디저트 김치 넣고 볶음밥을 할 거예요. 오늘 먼저 준비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양파, 집에 있는 채소, 그 다음에 쌈채소 남은 거 그렇게 해주시고, 고기는 제가 미리 볶아놨어요. 볶아놓고 김치도 준비해서 가위로 송송 썰어 놨고요. 밥한 그릇, 그 다음에 고추장 한 숟가락. 요거는 액젓이에요. 다른 거 넣을 필요 없어요. 설탕하고, 설탕 쬐끔하고 액젓만 넣으면은 간이 딱 맞아요. 먼저 불을, 고기를 구워 먹다 보시면은 이렇게 불이 켜져 있겠죠? 불을 살짝 줄이시고, 여기에 참기름 한두 바퀴 정도 메뉴에다 참기름 안 뿌릴 거예요. 그 다음에 채소, 딱딱한 채소부터 이렇게 넣어주세요. 볶으세요. 양파도 넣고 몽땅 넣는 거죠. 볶음밥에는 몽땅 넣어야 돼요. 채소를 먼저 볶아주면은 물이 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볶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볶여요. 그다음에 김치도 적당량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은 만큼 넣으세요. 너무 많이는 넣으면 김치볶음밥이 되니까 조금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고 먼저 요거를 볶아주세요. 물이 생겼죠? 오케이. 고기랑 같이 볶아주세요. 밥은 좀 식혀놓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밥도 넣어주세요. 밥도 넣어주시고, 잠시만요. 김가루를 안 가져왔어요. 제가 그 자반해놓은 거 있죠? 김 자반해놓은 거, 그걸 가져오겠어요. 잠시만요. 김가루 요럴 때 하려고 제가 일주일치 메뉴 짜놓는다 했잖아요. 그래갖고 요거 보여드리려고. 볶아주세요. 먼저. 이렇게. 센 불에서 볶아야지 고깃집에서 먹는 맛 비슷하게 나요. 약간 이따 태울 거니까 누룽지 생겨야지 제맛이겠죠? 이렇게. 주세요. 여기에 고추장 한 스푼만. 너무 많이 넣으면 텁텁해요. 그러니까는 고추장도 한 스푼만. 맛있는 냄새. 이렇게 넣어서 또 볶아주세요. 오늘 메뉴는 요걸로 정하세요. 여기에 된장국이나 계란찜, 요 정도만 있어도 되게 풍족하게 먹을 것 같아요. 그러고 양념이 다 섞였다. 여기에 까나리 액젓, 쪼르륵만, 조금만. 김치가 짜면은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설탕, 깎아서 한 스푼? 저는 한 거의 반밖에 안될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볶으세요. 몽땅 넣고 볶으시면 돼요. 상추나 쌈채소 있으면 그거 넣어주시고. 이야, 푸짐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볶아주신 다음에 깻잎을 넣어도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쌈채소인데 뭔지 몰라요. 그냥 남은 거다 넣은 거예요. 근데 깻잎이나 상추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완전 골고루 섞이게 하고 편편하게 펴주세요. 편편하게. 푸짐하죠? 고기 조금 남긴 거예요. 오늘의 메뉴 하려고 고기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고 물기가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볶아주세요. 한번 이렇게 좀 냅뒀다가 다시 한번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했던 그 김자반. 김자반인데 요것도 좀 짭조름, 많이 짜진 않고 좀 짭조름해요. 이게 굉장히 오래가요, 바삭함이. 보여드리려고. 요거거든요. 바삭함 되게 오래가죠. 에이, 요거 드릴 거예요, 이따가. 조금 다닥다닥 소리 나게 해주신 다음에 한번 뒤집으세요. 그 다음에 또 평평하게 해주시면은 고소한 고깃집 볶음밥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놔둬요. 이때는 불을 좀 줄이셔야 되겠죠? 누룽지가 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시고, 한번더 익혀주세요. 불을 바꿔볼까요? 여기다 넣을게요. 여러분들 소중하니까. 향에 낼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냄새. 위에다 참기름 안 뿌리셔도 돼요. 진짜 고깃집 같이 어수선하죠? 이러고 푸짐하게 집에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다가 김자반만 뿌려놓고 나중에 섞어서 드시면 돼요. 간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고기랑 같이. 이야. 여러분, 어때요? 완전 맛나겠죠? 완전 맛나요. 요거 좀 넣어주세요. 불은 좀 줄여주시고. 설탕 반 스푼 정도 넣는 게 신의 한 수예요. 이게 고기도 고소하고 하지만은 김치 들어가고 고추장 들어가고 이러면 좀 짠기가 있고 감칠맛이라는 게 덜하거든요. 설탕 반 스푼 정도만 섞어주신다면은 굉장히 감칠맛 확 올라와요. 그다음에 이렇게 김자반은 이렇게 뿌려주시면 오늘도 완성! 우와! 계란후라이 하나 톡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때요? 완전 맛있겠죠? 어우, 뜨거워요. 뜨거워요. 요러고 한번 보시면은 누룽지가 생길 때까지 조금 이렇게 해서 눌러주세요. 여기에 된장국이나 찜, 계란찜. 오늘 어때요? 고깃집에서 먹는 거뭐 처음부터 고기만 먹어야 되나요? 고기 먼저? 디저트 먼저 먹으면 안 되나요? 그래갖고 오늘 요걸로 준비했어요. 좀 바삭하게 조금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에다가 반찬 내면은 저녁 한끼 뚝딱 할 거예요. 그리고 김자반. 김자반 굉장히 고소해요. 이게 계속 바삭바삭거리고. 나중에 이게 좀 누룩누룩해지면은 누룽지가 생기면 비벼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작자작 소리 들어보세요. 오늘 메뉴 정하셨죠?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영자이모 요새 굉장히 큰 힘이 돼요. 날 덥지만 더운 거 모르고 활기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소리 너무 좋죠? 들려드릴게요.
됐어요. 장갑 끼고 뜨거워요. 여러분 어때요? 고깃집에서 뭐 볶음밥 먼저 먹는다고 경찰이 잡아가나요? 안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해서 드시면 돼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영자이모 내일 또 만난 거 가지고 올게요. 안녕. 이거 놓고 뜨거워요. 안녕.